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노후에 여러분들이 제일 믿고 또 제일 든든한 그리고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. 막 그런 대로 밥은 먹고 산다 하는 게 있죠. 뭘까요? 연금입니다. 연금. 자, 누구나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. 저도 뭐 사실은 노후 준비 좀 걱정이 됩니다. 이제 뭐 제가 뭐 공무원이고 이러면 뭐 나라에서 알아가지고 탁탁탁 해서 이제 그 이 연금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을 텐데, 저는 뭐 공무원도 아니었고, 그렇다고 대기업을 제가 다녔다고 그러면 뭐 또 대기업에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딱 했을 텐데, 대기업도 다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막 조그만한 회사, 그리고 또 뭐 개인 사업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연금 뭐 이런 데는 조금 소홀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. 제가 과거에 이제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 돈이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야, 이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못하면 뭘 할까? 그때는 뭐 몸도 아플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험을 좀 들었습니다. 그때 그게 종신보험인가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보험 설계사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, 세상에 이 종신보험처럼 좋은 보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거기서 뭐 특약으로 뭐 암보험 하나, 그다음에 뭐 입원비 하나, 입원비 보험 하나, 그다음에 뭐 생활비 지원 보험 하나 뭐 어쩌고 그냥 그걸 이렇게 몇 개 들고 나니까 보험비가 이제 점점 올라가시고 제법 돈이 이렇게 매달 내게 됐습니다. 근데 이걸 내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내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게 보장이 된다. 뭐 이러니까 아 그냥 힘들더라도 조금 아껴 쓰고 뭐 술 한 잔 안 먹고 내야지 이제 이런 마음에서 그걸 열심히 냈습니다. 자, 근데 그 어제 제가 유튜브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방송 뭐 MBC인가 그 방송에서 이제 그 종신보험의 뭐 허와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방송 나온 걸 잠깐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이제 어떤 분이 저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조그만한 무슨 공구 가게인가 이제 그 가게를 하면서 이제 이 종신보험을 넣었습니다.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65세인가 뭐 70세인가 되면 이제 그 보험을 타는 줄 알고 이래 했는데 이제 그 작년에 첫 그걸 돈을 수령을 했답니다.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가 받는 계약을 할 때 이제 받는 그 금액은 뭐 한 달에 한 150 정도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이제 그 부지런히 이제 보험비를 냈답니다. 근데 수령한 금액이 반 이하로 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이제 수령이 됐답니다. 그럼 놀래가지고 보험 약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돼 있는데 왜 이제 이걸 주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따졌답니다. 따지니까 이제 보험 약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밑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제 글씨로 뭐 이렇게 금리 적용을 받는다 뭐 어쩐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주보험은 이제 확정금리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뭐 이래가 따지니까 뭐 이렇게 뭐 뭐라고 그럽니까 법을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.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납득한 게 왜냐하면 한 20년 전만 해도 이 금리가 고금리였죠.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종신보험 넣고 할 때는 이제 고금리였는데 지금은 계속 저금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사실은 손해를 봅니다. 고금리 때 이제 약속한 이제 그때야 뭐 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았는데 저금리 때는 실제로 뭐 이게 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손해가 많다. 이 한 반 정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젊어서 그 참 허리띠 쫄라 매면서 소주 한 잔 안 먹으면서 보험비 뼈빠지게 냈다가 막상 나이 들어가지고 딱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금액을 탈 때 그 사람이 그 실망감 이런 게 얼마나 클까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
물론 이제 저도 종신보험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한 7, 8년을 냈죠. 뭐 천천히 이제 제가 내다가 뭐 중간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는 해약을 했습니다. 이제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게 또 잘 나가는 게 계속 잘 나가지가 안 이렇게 계속 잘 나가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한참 이제 이렇게 10년 이상 계속 잘 나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 4, 5년 잘 나가다가 그 뒤에는 좀 어렵고 뭐 대부분 사는 게 이제 그렇죠. 저도 해약을 딱 했는데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. 해약은 즉시 4,700만 원인가 그 자리에서 그 돈이 날아갑니다. 날아가고 뭐 끝달이 이제 조금 이제 찾았죠. 그래서 와 이게 참 이 보험이라는 게 정말 뭐 내가 이 생각하는 거 하고 처음에 넣을 때는 이제 아주 그 오아시스를 꿈을 꿨는데 막상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넣기도 좀 어려웠고 해약했었을 때 내지 아까 그 방송에서 봐서 자기가 연금을 실제로 탈 때 그러니까 넣을 때는 고금리 탈 때는 저금리면 그 금액이 작아지는 이제 이런 현실들을 봤을 때 아 이것도 이제 우리 이거 미래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건 아닌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자,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랬죠. 건물을 아버지는 샀습니다. 뭐 이제 그 저 뭐 요런 건물도 사고 저런 건물도 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이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됐죠.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세만 받아도 아버지는 이제 그 노후가 걱정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제한테 아주 자랑을 합니다. 근데 그 단독주택 새 나가기도 어렵고, 그리고 또 이 세입자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뭐,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지만, 한번 나오고 나면 멀쩡한 벽지도 다 새로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심지어 수도꼭지 고장난 것도 주인인 이제 저희들 보고 고치달라 그러고, 그래 이 새 몇 푼 받아가지고 뭐 벽지 발라주고 뭐 고치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푼돈 받아가지고 목돈 다 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건물 이것도 완전히 골치가 아팠습니다. 제 아버지가. 그리고 그 파는데 아니 그냥 건물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팔 때 또 세금이 또 굉장히 가합니다. 그래서 거의 별 재미 못 보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걸 다 거의 다 정리를 했죠. 아직도 안 팔리는 거 있습니다. 아직도. 자, 그래서 이제 이 건물도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건물도 별로 그거더라. 또 어떤 분들은 땅을 이제 그 저 매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. 땅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요즘 땅 많으면 땅값은 안 오르고 세금이 오릅니다. 그래서 땅이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골치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몰래 아들 딸 몰래 와이프 몰래 아니면 뭐 저기 영감 몰래 돈을 좀 이렇게 뭉쳐놓는 사람이 있습니다. 현금이 아무래도 제일 믿음이 가죠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몰래 아무리 뭉쳐놨다 그래도,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뭉쳐놨다 그래도, 예를 들어서 큰 놈이, 엄마, 나 이거 사업하는데, 뭐, 정말 이번에 한 1억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이거 안 하면 나 부도난다. 나 큰일 난다. 이렇게 죽는 소리 하면, 여러분들, 그 돈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억은 다 못 주더라도 뭐 한 5천이라도 주면 쑥 줄어들어 버립니다. 그 다음에 큰딸 시집 가가지고 사니 뭐 사니 해서 뭐, 그냥 또 조금 줄어듭니다. 그리고 뭐 손자 뭐 낳다 뭐 어쩌다, 그냥 몇 푼 보태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학교 갔다 그러면, 그냥 돈이 또 나갑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꽁쳐놨 때도 그 돈을, 돈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그 돈을 아주 야금야금 다 가져가죠. 결국 여러분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. 나 정말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다. 다 줬다라고 말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손자 얼굴도 보기 어렵습니다.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말이 너무 심한지는 모르는데
불안합니다.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. 그래서 나는 내 뭐 저는 뭐 건물을 사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땅을 땅 해봤자 뭐 저 촌에 뭐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조그만한 땅 그거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 저 그거 하고 또 돈 뭐 꽁쳐놓은 거 없습니다. 돈 꽁쳐놓은 거 없고 보험 아까 말했죠. 저 다 해야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너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70 이래야 됩니다. 80살 이래야 됩니다. 어쩌면 90살에도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100살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? 이제 이미 100살 시대가 들어갔습니다. 여러분들이 나 빨리 죽을래. 결코 현대의학과 병원이 여러분들을 빨리 죽도록 절대 안 놔둡니다. 어떻게든 이렇게 고쳐내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수명 연장을 계속시킵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봤는데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아니 그냥 이 큰일 났습니다. 내가 한 60 넘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내가 못하고 있는데 한 80까지 사는 것도 지금 극적인 태산인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? 그리고 200살까지 어떻게 살아? 200살까지 가더라도 100살은 이미 기본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참 때 뭐 월급도 받고 돈을 많이 벌 때 뭐 조금 쓰는 거는 사실은 별 표가 안 납니다. 근데 한 푼도 못 벌면서 뭐 이렇게 돈을 여러분들이 쓰고 하며 이 통장에 이제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간이 줄어들죠. 예, 간이 쪼그라집니다. 예, 그래서 이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? 저도 똑같은 그런 처지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 노후를 뭐 건물을 사야겠다, 땅을 사야겠다, 뭐 돈을 꽁쳐야겠다. 이걸로 이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건물값이 너무 비싸고 땅값 그냥 우리가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비쌉니다. 그리고 뭐 땅 잘못 사놓으면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돈 꽁쳐 놓을 여가가 없습니다. 뭐 한 푼 들어오면 여기 나가고 두 푼 들어오면 저기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상황이 없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저하고 똑같은 처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처지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기술을 배워라. 그리고 어떤 기술인가 아니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최신 기술 뭐 IT 기술 뭐 전산 기술 이런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결국 먹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런 거 먹고 사는 것 중에서 발효 기술 요거는 이제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. 이 발효를 통해서 이거 이제 사람들한테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. 이거 이제 술 만드는데 기가차게 맛있는 술이 일단 돼야 되죠. 술 만드는데 한 5, 6개월 걸리고 그리고 이제 또 기가차게 좋은 그런 식초가 되려고 그러면 또 한 5, 6개월 걸립니다.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들다 보면 1년 걸립니다.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직장 다녀야 되고 다 바쁩니다.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뭐 또 주말 되면 쉬어야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여가가 없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식초 만드는 거 딱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새벽에 저도 뭐 새벽에 잠이 없죠. 일어나면 이제 살 보는 거예요. 얘들이 밤새 잘 있었는가 한번 싹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운동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식사하고 보고 이제 뭐 좀 봐서 아 여기가 조금 먹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당을 조금 더 넣어주면 되죠. 요 미생물이 좀 부족한데 균을 좀 더 넣어주면 되죠. 그리고 조금 추운 것 같아 그럼 온도를 조금 높여주면 되죠. 이런 식으로 이 미생물은 동물입니다.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거 닭 키우는 거, 돼지 키우는 것처럼 동물 키우는 것 똑같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발효가 잘 되고 그리고 막 소리하고 팽개치놓으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. 그러면 최종 식초가 영 맛이 띨띨하죠. 엉망입니다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게 큰 노동이 안 들어가고 또 큰 힘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살 보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잘 자라 편안하게 내일 아침에 보자 해가지고 좀 한번 쫙 인사하듯이 돌봐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기가차게 되죠.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익히면 어떨까. 나 혼자 사는데 내가 뭐 힘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나이가 들고 혼자 사니까 더 이런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아 나 안 되면 뭐 아파트 경비를 하지 요즘 아파트 경비 치열합니다. 할
탈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경비자리 안 줍니다. 그리고 70 넘어가면 아파트 경비도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좀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제 인원 발효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거는 이제 콩을 발효해가지고 생식을 만드는 거거든요. 요거 한번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건조시키고 다시 또 발효하고 건조시키고 발효하고 건조시키고 한 4번 정도 하는데 요거 만들어내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.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물론 하나가 아니고 이제 양은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. 20일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이 발효는 의외로 사람 손이 이제 많이 가는 이제 이런 그 일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고임금 이런 사람들을 쓰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살살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고 왜냐하면 이 한 1년 정도는 배워야 돼요. 봄에 나는 거 한번 발효해보고 여름에 나는 거 발효, 가을 발효, 겨울 발효 이렇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하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됩니까? 똑같이 되풀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해 정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발효하는 걸 한번 해보면 이제 그게 기술이 몸에 딱 익어지죠. 그렇게 해가지고 소일거리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내 아들 딸들한테 아니면 손자들한테 이렇게 주다 보면 걔들이 재료값 정도는 줍니다. 예, 주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주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 또 그 사람들도 좀 수고비라 해가지고 줍니다.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잘 되면 이제 동네 친구들 아니면 동창들 해가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협동조합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돼요. 조그마한 사무실에다가 뭐 말이 협동조합이지 뭐라고 그럽니까? 옛날에 우리 그 할 때 개 모임 같이 10명이서 야 우리 한 명당 100만 원씩 내자 아니면 한 500만 원씩 내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10명이 500만 원이 내면 5천만 원이 되죠.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제 그 판매장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큰돈 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. 큰돈 벌라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그 돈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막 내가 이렇게 꼼짝꼼짝 그래가지고 뭐 손주들 용돈 정도 줄 정도 뭐 내가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막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돈 이런 정도 여러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기술들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그 종신보험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대하고 있다가 반면 정신 없죠. 예. 그리고 뭐 다른 이런 거 뭐 이제 뭐 땅이고 뭐고 기대했다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 돈 영원할 것 같지만 그냥 어느새 없어집니다.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아들이 뭐 잘 되고 있다. 내 딸이 뭐 저 내한테 참 잘했다. 아들, 딸, 그거 믿지 마십시오. 물론 뭐 그 아들, 딸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, 여러분의 아드님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지,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. 결혼하는 즉시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. 그래서, 내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에 오면, 그냥 막 이 살림이 줄어들죠. 뭐 냉장고가 그냥 텅 비어 버립니다. 예. 그래서 딸도 막 도둑이 따로 없죠. 자, 그래 이렇게 그리고 또 딸한테 한 소리 했다가는 손자 얼굴 못 봅니다. 예. 그래서 그 손자 또 얼굴 보려고 그러면 뭐 어떤 말도 못 하죠.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 줘야 됩니다. 그런 거보다는 그거 믿지 마십시오. 아들 딸 믿지 말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이 기술 이것도 실패하고 뭐 못 만들고 하면 여러분 손해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. 제한테 전화를 하십시오. 여기든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잘하는 강사 선생님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면 돼요. 뭐 이게 무슨 무슨 고시 시험도 아니고 뭐 대기업 입사 시험도 아닙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에요. 장아찌, 예, 장아찌 그 다음에 뭐 콩 발효하는 거, 그 다음에 식초 만드는 거, 발효에 술 만드는 거 평소에 그냥 하는 거예요. 예, 그걸 좀 상품으로 내려고 그러면 조금 기술들이 디테일해야 된다. 조금 깔끔해야 된다.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발효 종자균이죠. 이거 저희들 무한대로 여러분한테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거 있으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뭐
너무 노후에 대한 암울한 그런 이야기 같아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운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제가 됩니다. 저도 똑같은 처지입니다. 여러분하고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하고 함께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. 전화 주십시오. 전화 주면 제가 자세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